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신문지로 이용해서 1년 내내 마늘을 싱싱하니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요즘에 마늘이 한참 나오고 있어요. 거의 마늘 한참 나올 때 이렇게 잘 관리해두면 1년 동안 싱싱한 마늘을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마늘을 이렇게 까보면 이게 작은 것도 나오고 이 큰 거, 근데 이 작은 것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분리해서, 이 작은 것을 분리해서요. 저는 옛날 육종 마늘이가 씨알이 좀 자라요. 근데 크든 적든 마늘이 이렇게 좀 사이에 끼어 있는 거, 이런 거 좀 골라내서 굵은 것만 해가지고 마늘을 제가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다 준비하셨다가 신문지, 꼭 신문지를 사용해야 돼요. 이 신문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, 저는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넣고 먹는데, 신문지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봉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까는 것을 다 집어넣어. 자 이렇게 봉투식으로 신문지에 담아 가지고요. 그래서 이렇게 검정 봉지에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. 그냥 이대로 검정 봉지채 김치 냉장고에도 넣으셔도 좋고요. 근데 이 검정 봉지를 완전 이렇게 여매지 말고 살짝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. 이 속에는 꼭 신문지를 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만 이 마늘이 얼지 않아요. 안 그러면 마늘이 얼거든요. 저는 이거 작년에 먹고 남은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해요. 종이팩에다도 담아놨는데 보통 잘 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신문지를 꼭 사용해서 넣어놓으면 이 작년 것도 이게 얼지가 않아요. 절대요. 한번 까볼까요? 이게 작년 거거든요. 이거 하나도 얼지 않아요. 싱싱하죠. 꼭 이렇게 신문지로 또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얼지도 않고 1년이 넘도록 맛있는 마늘을 아마 맛보실 거예요. 자, 이게 간단한 방법이니까 꼭 이 방법대로 하셔서 1년 내내 싱싱하고 맛있는 마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. 꼭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